그전 내가 퇴직 사면을 썼는데요. 이쓴 이유를 세 가지를 밝혔습니다. 분단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고,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됐다는 것을 추정하고 싶었다. 그 왜곡됐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. 우리나라는 친일군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인데, 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. 세 번째는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, 설명하고 싶었고, 네 번째는 사회주의 운동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설파하고 싶었다. 네 가지 이야기했어요. 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동북권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기자가 조정래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. 당신이 말하는 사회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실증되지 않았느냐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래가 기후에 응응한 말이 이겁니다. 조정래 한 줄도 고치고 싶죠. 자기가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도 한 말짝도 붙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해서 형사상금이 되죠. 태극상. 그 대재판에서 무죄가 났어요. 무죄를 나오게 된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당시 문화부 장관이 그 재판에 태백산맥은 소설이니까 문학 작품이니까 뭐 문학에서 작가가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이런 다양한 뭐 서사를 이야기를 통해서 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. 이적성이 없다는 취지로 문화부 장관이 의견을 냈고 그래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. 그 장관님이 장님과 돌아가신 이회령 장관.